국민 여러분,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 어려울 때 있어 기본으로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해서 방금 재건하고 수건전을 이끌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.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시는데 온 힘을 쏟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. 미래통합당을 이렇게 세웁시다. 함께! 함께!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. 저희들은 얼마든지 상생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42%나 되는 많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 통행한다면 순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강곡하게 호소드립니다.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협치는 영원하고 정책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, 국민 여러분들만이 멈추어 세울 수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힘을 모아주십시오.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한 지난 3년의 위선을 모두 벗겨내고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